첫 번째로 가볼 곳은 하동 북촌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올해 하동 북촌 코스모스 축제는 지난해보다 2주나 빨리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9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작년을 생각하시고 가실 계획을 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일찍 계획을 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넓은 부지에 코스모스가 가득 있어서 코스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하동 북촌 코스모스 축제인데요. 또한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부근에 있는 다른 부지에 핑크뮬리도 심어놓고 다양한 가을 꽃을 볼 수 있는 풍경도 펼쳐지기 때문에 매년 가을에 사랑받는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2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핑크뮬리나 다른 가을 꽃들이 제대로 개화를 했을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동의 북촌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13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계획하시고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을 명소인 진안 농업기술센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안의 마이산을 보면서 가을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심는 꽃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꽃이 있을지 예측하기는 조금은 힘들지만 코스모스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9월 초 중순에 가면 해바라기를 원래 볼 수가 있어서 굉장한 명소였는데요. 저는 중순이나 말에 가도 코스모스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황금 들녘까지 즐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이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꽃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여유롭게 즐겨보시는 걸 저는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고요. 더군다나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아 않아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황하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서울 근교에 있는 남양주 한강공원 산패지구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아마 가을이 가장 빨리 온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산패지구는 황하 코스모스가 엄청난 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길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갔을 때는 노을이 질랑말랑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노을이 지는 시간에 한강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황하 코스모스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절정은 이제 조금 지난 상태인데요. 그래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방문해서 가을을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한강공원이다 보니까 산책하기 좋기 때문에 시원해진 이 날씨를 한강 옆에서 걸으면서 즐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지금 황하코스모스를 즐길 수가 없다면 추천하는 황하코스 명소를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거창에 있는 가조 온천단지입니다. 여기는 딱히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요. 이 황하코스모스가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가을꽃 명소입니다. 사실 이 온천단지는 그 전에는 백일홍을 심었고 작년에는 황하코스모스를 심었는데요. 올해는 또 다른 꽃을 심을 수도 있어서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황하코스모스가 있다면 정말 밀집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황빛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 주변 풍경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근을 산책하면서 그 가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10월에 가신다면 거창 가막산과 함께 묶어서 가신다면 두 가지를 즐길 수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가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대구에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핑크뮬리와 황하 코스모스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대구 논공 꽃단지입니다. 여기는 여름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해바라기들을 볼 수 있지만 9월 말쯤부터 방문한다면 핑크뮬리와 황하 코스모스를 가득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양옆으로 나누어져서 한 줄로 쫙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사실 10월 초가 조금 넘었었을 텐데요. 그때는 핑크뮬리의 색이 조금은 바래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9월 말이나 10월 빠른 초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 옆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옆에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길도 매력적인 대구 농공 꽃단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연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연천에는 사실 가을 명소는 뎁사리공원과 호루구루가 있는데요. 이 숨겨진 명소 중에 저는 당포송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당포송에도 가을꽃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길만하게 심어놓는 곳인데요. 하지만 방문객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오롯이 조용하게 나 혼자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당포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곳이 그 연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또 명소고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명소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한데요. 조용한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포성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천의 제인폭포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연천 제인폭포는 언제 가도 시원한 폭포를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연천의 가을이 되면은 이 제인폭포에도 아름다운 가을 꽃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추석 즈음에서 아니면 조금 지난 뒤에는 백일홍과 황화 코스모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이렇게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인폭포에서도 가을 꽃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을에 방문한다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꽃을 즐길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인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적극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와 가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제인폭포도 가을에 추천하는 연천의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